안녕하세요. 솔잎농가입니다. 오늘은요, 일 안 하고 그냥 영상이나 찍다 집에 가려고요. 아니, 이, 날씨도 이런데 뭘 일을 해. 그지, 여보? 못하지. 너무 싫어갖고 일도 못하고요. 아, 그냥 오늘은 영상이나 그냥 딱 두꺼워 찍으려고 합니다. 한다고 해도 안 해, 내가. 어? 한다고 해도 내가 안 해. 어. 자, 오늘은요, 아니, 오늘은이 아니다. 오늘은 두 번째, 아침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자, 이번에는 이 패드를 이제 여기 위에다가 저는 될 건데요. 여기 위에다가 패드 되는 데가 높고 이제 집사람은 아내는 바람 나서 남자를 만나러 갔고 또 돈이 없어서 인부를 살 돈은 없다. 근데 혼자서 해야 된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혼자서 이 패드를 이제 높은 곳에 설치하든 낮은 곳에 설치하든 이게 원래는 두 사람이나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 명이 박으면서 가면 위에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잡아주거든요. 받쳐주거든요. 근데 절대 이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 혼자서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을 딱 두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이 방법은 머리를 이제 무턱대고 일을 먼저 시작하는 성격이 아니고요. 아,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밤새 생각을 합니다. 답이 나올 때까지. 자, 어떻게 하면 일을 편하게 하고 쉽게 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 끝에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생각한 대로 탁탁탁탁 일을 진행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패드를 혼자서 아주 쉽게 박을 수 있는 방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깜짝이야. 어허. 어허. 얌전히 있어요. 자, 혼자 쉽게 박을 수, 이제 패드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요런 거를 설치를 사용을 하면 이런 거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철물점이나 공구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옛날에 자전거 튜브라고 해죠. 튜브바라고 하면 쉽게 알려드릴 수 있죠. 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냥 철사나 뭐 젓가락 쪼가리 같은 거 이런 게 있으면 됩니다. 자, 한쪽에는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해줬고 또 한쪽에도 뭐 고무바에다가 고정을 해서 이렇게 묶어줍니다. 자, 이 방법은 제가 4월달인가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영상으로 한번 찍어봅니다. 자, 이 패드를 박을 때는 여기 한번 붙여줘보시오. 네, 이 패드를 박을 때는요, 이 철물점에서 보시면 이 피스가요, 이게 1.3mm인가? 길이가요? 되게 조그만 거예요. 그리고 약간 또 길은 것도 있어요. 저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짧은 피스를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피스가 조금이라도 길면 이게 중심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최대한 제일 작은 피스예요. 제일 작은 피스로 사용을 하시면 피스를 박을 때도 아주 쉽게 박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패드를 안 대보셨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고 한꺼번에 피스를 같이 박아요. 박다 보면 이게 흔들리고 일명 삑사리라고 하죠. 삑사리. 삑사리가 나서 손이 다칠 수도 있고 이제 많이 피스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하기가 약간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이 하우스를 저는 이 정도 높이에다 한다. 하면 여기다 할까? 높게? 자, 여기 약간 높게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패드랑 같이 박는 게 아니라 이 피스를 이용해서 여기에 구멍을 먼저 한번 뚫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빼줍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이 패드에 구멍을 한번 내줍니다. 이제 패드가 이제 약해서 패드에다가 피스 하나를 박으면 쉽게 뚫리고요. 또 요걸 같이 대면 되게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따로따로 구멍을 뚫고 패드에는 피스를 하나 박아줘요. 그러면 아무리 높은 곳에서도 이제 피스를 박을 때 이 구멍에다가만 맞춰서 처음에는 처음 시작되는 곳을 이렇게 하나 박아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를 해야 되는데 집사람이 바람나서 남자를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전화를 해요. 여보, 남자 그만 만나고 빨리 와서 이거 패드 박는 거 도와줘. 네. 머리카락. 머리카락. 아, 나 또 때리려고 그랬는지 알았어. 때리려고도 했어.
여보, 저기 나 패드로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시끄러. 나 남자 만나고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해. 그 끊을 거 아니에요. 아이, 돈도 없고 사람 살 돈도 없고 그냥.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요 아까 만든 듀오바에다 젓가락 달린 것을 하나를 가지고 저 반대쪽에도 대충 이렇게 똑같이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쯤에 가서 여기서 이제 하나를 걸어줍니다. 걸고 저 끝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올려야지. 놔둬도 돼? 자, 반대쪽에도 하나 걸고 왔습니다. 어때요? 짱짱하게 버티고 있죠? 여보, 어때? 신기하지? 응. 자, 그리고 이쪽에도요 걸어서 위로 이제 패드박을 위치에다가 살짝 올려줍니다. 자, 그러면 저쪽에서도 한 명이 잡고 있고 이쪽에서도 한 명이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루 일당 10만원씩 화내면 20만원을 벌었습니다. 자기가 20만원 벌었지? 아, 나 요즘에 돈 잘 벌어. 영상 찍어서 돈 벌어. 어? 이거 사람 인건비, 안 사, 어? 인건비 아껴서 돈 벌어. 인건비 아껴서 돈 벌어. 아, 마늘밭에 포크랜드 있으니까 마늘만 심으면 되겠네. 그냥 마늘밭에다가 돈이나 잔뜩 묻어놓고 죽자. 알았지? 우리 구독자들은 맨날 우리 마늘밭에 가서 팔 거 아니야. 자, 요렇게 하면은요. 이제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패드를 쉽게 박을 수 있습니다. 자기야, 어때 방법? 기가 막히지 않아? 이쪽에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다 막히네 아주. 코가 막히면 내 코 소독해줄까? 자, 이렇게 하시면은요 여기에다가 패드 박을 자리에다가 피스를 하나씩 박으면서 그냥 가면 높이를 맞춰서 딱 해야 되겠네. 높이 지금 높이 안 맞는 거지. 안 맞아. 내려갔잖아요. 아, 내가 여기다 지금 박는데 이렇게 하면 쉽다. 자, 그렇지. 한쪽을 피스로 쫙 박고요. 반대쪽에 가서 또 피스를 하나 또 쫙 박아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패드를 아주 쉽게 박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요. 아, 나는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기 싫다. 그냥 한쪽만 먼저 쫙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 이럴 때는 주부바가 아닌. 자, 이럴 때는요, 이 주부바를 양쪽으로 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제. 그것도 주부바네. 아, 주부바를 양쪽에 거는 게 아니잖아, 이번엔. 자, 양쪽에 걸지 마시고. 아. 다리가 짧고 이제 너무 가로대를 길게 해놔서 사다리를 잠깐 이용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이것도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하나 걸고 이렇게 하나 걸어주잖아요. 이렇게 걸어, 이렇게 그냥. 자, 걸었잖아. 자, 이렇게 걸어주시기만 해도, 아까는 두 명이었는데, 이번엔 하나잖아요. 하루에 10만원 벌었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예, 살짝 걸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높이에 맞춰서, 탁탁탁탁, 이제 드릴로 피스를 하나씩 박아주면은요, 혼자서도, 이 패드를 쉽게 박을 수 있고요. 이거 별거 아닌데 어떻게 보면 조금 간단한 뭐 저만의 노하우 아이디어. 제가 옛날에 비닐하우스를 140m, 130m, 120m 해가지고요 지금까지 지은 게 한 1km도 넘어요. 한 100m짜리 한 10동 이상은 저 10동이 뭐야. 다른 데서 지은 것도 있고 다른 데 져준 것도 있고 해봤는데요. 혼자서 하우스 비닐하우스로 많이 졌었거든요. 혼자서 질 때는 이 주부바를 이용하면 진짜 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또 손님도 오신다고 하니까 날도 질고 그냥 집이나 가서 손님 기다릴 준비나 그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비닐하우스를 지으면서 또 계속 이어질 건데요. 또 좋은 뭐 노하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해 들어서 집에 제일 빨리 가는 날입니다. 새해라고 해봤자 며칠이나 지났어.
자, 오늘은 자기야 여기서 일 그만 마치고 땡땡이 칠까? 아유, 지려서 못해. 지려서 못해. 아유. 아유, 욕이 하루에 수십 번도 나와 이러다가. 어? 그지? 영상 속에는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또 욕을 얼마나 잘하나 또 둘 다. 그지? 욕뱀은 시체거든요 제가. 아. 영상 속에 욕뱀은 나머지만 담는 거지. 아, 그렇지. 있잖아요. 저희가 영상 편집하면서 올리기 전에 집사람한테 자기가 한번 확인해봐. 욕 있나 없나. 뭘 확인해? 야, 욕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확인 좀 해봐. 그러고요. 한번 확인하고. 예, 올릴 때도 많아요. 아우, 진짜. 왜 입에 이렇게 욕이 달라붙는지 몰라. 그냥 쩍쩍 달라붙어요, 여기에. 이게 들어서 그렇지, 너랑 나나. 아, 자, 자기나 나나. 아, 더러운 소리는 그만하고. 아, 나 뭐 말하려고 그러네. 까먹었어. 뭘 까먹어. 집에 가면 되지. 집에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휴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이제 감사합니다. 지은아가 왔어. 가자.